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원망이 주특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또다시 괴롭힙니다. 그러자 온유하기가 주특기인 모세가 이번만은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 번을 칩니다. 그러자 일단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 호렙산에서 물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전과 달랐고 모세는 이전의 경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로 가나안에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수도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는 제사장 나라 스탠다드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단호하게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 딱 자르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나 자신도 잘못한 일이지만 실상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모세는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52일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하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하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돈 눈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 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서가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데스의 무리바, 호르산 그리고 에돔의 길을 가지 못하여 우회하여 가는 여정인 호르만, 오봇, 이에 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비스가산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영토 등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미리암, 아론, 에돔왕, 아라세 왕, 시혼, 옥,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가데스의 무리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 무리봇 가데스라고도 불린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여 최소 38년을 지난 시점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 끝에 다시 원점인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죽었고 출애굽 세대도 거의 다 죽고 없었습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르비딤 즉 무리바 맛사라고 불렸던 곳에서 물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불평했었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에서 물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에게 명령해야 했는데 38년 전처럼 바위를 두 번 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입성을 간곡히 간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뜻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서 안락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목숨을 건 정복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막중한 일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모세가 불세출의 지도자인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가나안 입성이 불발되자 모세는 더 열심히 가나안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는 갈 수 없지만 요단 동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호르마를 점령해 아랏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고 미디안과의 전쟁과 아모리 시온의 왕과 바산의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겨 마침내 요단 동편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호르는 산이라는 뜻으로 에돔 국경에 있는 해발 1329m의 산입니다. 민수기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바로 이 호르에서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 나라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을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이 죽기 전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누나이자 동역자인 미리암은 출애굽 후 40년째 첫째 달에 가데스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은 출애굽 후 40년째 5월 초 하루에 호르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 서편 점령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 후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예리고 맞은편 피스가산에서 죽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애도 기간은 7일간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의 죽음 후 각각 30일간 애도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